126조 13장 장애인이 양생을 더 잘하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소는 턱이 105배가 되지고 몸이 심하게 이제 좀 굵고 있는 모습이죠. 턱이 105배가 되었다. 이게 뭐 턱이 밑에까지 내려왔다는 말이지 배꼽이 턱까지 올라왔다는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심한 그 현상입니다.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이 솟았으며, 그러니까 어깨가 쑥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틀어 묶은 머리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장은 위로 붙었으며, 그러니까 배가 이제 뭐 이렇게 위로 하늘을 향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다리는 가슴팍에 닿았다. 이 참 어떻게 좀 흉내를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정말 육신이 이렇게까지 그 비정상이라면 참 살기가 어려울 텐데, 이 사람은 자유롭게 삽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사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수선하고 빨래를 해서 충분히 먹고 살았고, 예. 수선하고 빨래를 했다는 거죠. 아마 예전에 뭐, 이 수선하고 빨래는 이게 뭐 그렇게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옷도 좀 재봉선이 적었겠죠. 뭐, 가령 그 천 하나로 이렇게 둘러서 입는 그런 옷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고대 시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재봉선이 단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랭이가 있어서 이렇게 쑥 집어넣게 돼 있지만, 아마 옛날에는 통치마로 다 입었을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우의도 아마 이렇게 한번 휘감던지 아니면은 뭐 약간 구멍을 내가지고 팔을 내놓던지 아마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선을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수선 를 할 것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호주머니라는 게 다 있지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복이나 뭐 중국 옷이나 일본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주머니라는 게 없죠. 그게 호라고 하는 말이 아마 그게 오랑캐 호자를 써서 외국에서 유래한 주머니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호주머니가. 한중일의 그 전통 옷을 보더라도 호주머니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다 물건을 넣죠? 소매에다가. 중국이나 일본은 어디다 물건을 넣죠? 이 일본 사람들은 요 품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는 것 같더라고요. 품에다가 이렇게 품 속에다 껴넣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소매가 우리처럼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좀 여기가 좁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옷을 입으니까. 아무튼 옷을 수선하고 빨래를 해서 먹고 산 것은 뭐 물론 높은 어떤 그 무슨 기술 수준을 요구하거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좀 천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키질해 주는 일로 열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답니다. 아, 이거 뭐 세 가지 일을 했네요. 수선, 빨래, 그 다음에 키질. 키질도 참 단순 작업이죠. 예.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키질하는 걸 많이 봤죠. 이렇게 까불려가지고, 결을 날려버리는, 이제 구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아에 이제 쪄가지고, 디딜방아든 뭐 연자방아든 방아에 곡식을 쪄가지고 이제 키질을 해서 결을 날려버리는. 단순 작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수선도 빨래도 키질도 다 단순 작업이었을 거예요. 단순 작업. 이게 단순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몰입하기가 참 좋습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또 잘할 수가 있죠. 열 식구나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답니다. 아, 대단한 그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 분야에서는 몸은 좀 상당히 불편했지만 그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열 식구를 먹여 살다는 건 다소 과장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자기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10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 나라에서 장병들을 징발할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군대에 가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수자리 살러 가는 거죠. 수자리 살러 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는, 시도 때도 없다는 건 좀 그렇고,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불려가는 거죠.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잘 해가지고 하면 이제 끌려가가지고, 뭐 성을 쌓는다, 또는 뭐, 궁궐을 다시 건축한다, 또는 뭐 변방을 지키러 간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 수자리 살러 가는 게.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효자각, 연려각, 뭐 또는 그 공신으로, 뭡니까, 그 녹권을 받으면 요 징역을 가는, 요 징용을 사는, 이 수자리를 살러 가는 이 면세의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 부러움을 받았던 거죠. 이런 데 가지 않고, 예. 여기로부터 자손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신이 되거나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효자각, 연려각 뭐 이런 걸 받으면 이제, 예. 그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을 주는 거죠. 이 나라에서 장병들을 징발해 갈 때라는 말은 참 아마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한번 끌려가면 돌아올 기약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군대가 뭐 한 2년 정도 하나요. 2년 후에는 뭐 반드시 돌아오니까 무슨 뭐 큰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뭐 99.9%는 집에 돌아오죠. 근데 옛날에는 한번 끌려가면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나라가 그렇게 어지러운 거죠. 그리고 그 장병들을 데려다가 이것저것 공사를 시키고 큰 무덤도 만들고 성벽도 쌓고 궁궐도 보수하고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뭐 오랑캐도 막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잘 돌려보내주지를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옛날 전통시대에 그 생이별을 하는 그 노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규방가사에도 그렇고 뭐 예, 그 수자리 살러 간 남편 또는 곤륙을 그리는 그런 시들, 이런 문학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올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죽을 가능성이. 예. 그야말로 무주고원이라는 거 있죠. 시체도 못 찾아오는 거죠. 옛날에 그 장병들 시체를 잘 수습해가지고 집에 돌려 보내줬겠습니까? 그냥 뭐 벌판에 방치하거나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마는 거죠. 그 무주고원 이야기는 장자책에도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무주고원. 장자가 들판을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저녁에 깊어가지고 이제 뭐 돌멩이를 베고 잤더니 그게 해골이었어요. 그래서 해골하고 이제 꿈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는 이제 여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네 입구에 장승 있고 한 그 옆에 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주고원들을 위로하는 재단입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 지도를 보면 꼭 나와요. 그 동네 입구에는 여단이 하나씩 있어요. 사마을 여자 쓰는 여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주고원들을 위로하는 재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은 또는 뭐 행려병자 또는 뭐 여러 가지 연유들로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또는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냥 객지에서 죽은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무주고원이 되는 것은 그 생로병사의 그 인간의 그 어떤 통과을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잘 죽느냐 잘 죽는다는 건 뭐냐면 뭐 꼭 건강하게 살다가 뭐 배불리 잘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임종을 제대로 하는 거죠. 가까운 집안 식구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 만나고 임종을 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죽을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하고 그런 건 뭐 무슨 뭐 원귀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게 객지에 나가지고 객사를 해버리면 이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단에 대한 제사는 원님들이 모셨습니다. 제주가 돼가지고. 자,
위에서 큰 역사가 벌어져도 지리선은 타고난 장애가 있다고 해서 힘을 쓸 일이 없어요. 뭐 그 사람을 뭐 데려다가 뭘 부리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나라에서 병자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 곡식 20섬과 뗄나무 10짐을 받았답니다. 여기 이제 곡식 20섬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걸 한국식으로 우리 조선식으로 삼종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20섬입니다. 20섬. 정확히는 19섬이 되는데 섬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요. 가마니를 말합니다. 가마니. 19가마니를 받았다는 말이죠. 가마니라는 말을 그럼 왜 안 썼느냐. 사실은 가마니란 말은 우리 토속원 줄 알았는데 우리 고유원 줄 알았는데 일본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9가마니의 쌀과 쌀이 아니라 아마 저기였겠죠. 그 벼 이삭 쌀로 나락이요. 나락으로 아마 19가마니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도정을 하면 이제 그 뭐 많이 줄겠죠. 예, 반 정도로 줄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를 또 깎아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좀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19가마니의 그 곡식과 뗄나무 10짐. 예, 뗄나무도 어렸을 때 저 생각이 납니다. 시장에 가면 나무찜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받쳐놓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짚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부엌에다가 부려주면 부엌에서 이제 조금씩 뗄나무로 그 아궁이에다 박으라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뗄나무 10짐이면 아마 제 생각으로 한 달 정도는 이 나무를 좀 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산다고 하는 경우에 19가마니니까 이걸 도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반으로 준다고 하면 9가마 정도라고 한다면 혼자서 산다면은 뭐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겠죠. 뭐 한 10달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반찬값하고 같이 계산을 하면 또 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병자들에게 이렇게 곡식 20섬과 뗄나무 10짐을 하사했다고 할 정도면 이 나라는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예요. 이렇게까지 복지 정책을 했을까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제 생각으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저 영의정, 좌의정 그 녹봉보다 결코 적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그 녹봉 규정을 보면 대단히 박해요. 아주 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 혼자서 아마 서울에서 하숙비 정도로 아마 그 정승판서 그 녹봉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결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승판서가 되는 분들도 일부러 자청해가지고 지방으로 표수를 살기를 자청해서 나갑니다. 이제 지방으로 나가면은 녹봉이 많은 게 아니라 판공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판공비가 이제 그걸 뭐 개인적으로 축제를 하면 또 암여성한테 걸리기는 하지만 목 좋은 데에서 한 3년 동안 그 지방 관리 가령 뭐 영광군수 무슨 뭐 광주 목사 뭐 등등 아주 그 물산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서 지방관을 한 3년 정도 하다 오면 어느 정도 그 벌이가 나오냐면 평생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신하가 떳떳하게 임금에게 청을 합니다. 저에게는 늙으신 노모님이 계셔서 제가 봉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직으로 나가기를 자청합니다. 그러면 임금님도 효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 좋은 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거기 이제 나가가지고 그 이제 정년이 3년이니까 이게 3년마다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3년을 살고 오면은 이제 넉넉하게 살림살이가 폈던 모양이에요. 또 살림살이가 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언제냐면 과거에 뭐겠습니까? 중국에 사신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림살이가 피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거의 갑부 정도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허균이 젊은 시절에 북경에 이제 아버지를 쫓아가지고 수행관으로 갔다 오는데 이게 이제 사무역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역.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가서 유리창에 가서는 책하고 문방구를 사고 또
뭐 그 동인당 이런 데 가가지고는 한약재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가지고 오면 이제 큰 몇 배 이제 그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균이 가지고 갔던 돈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 좀 말이 안 되지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였냐면 허균이 젊은 시절에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를. 그때 가져갔던 돈이 제가 계산한 결과는 19억 원입니다. 대단한 돈이죠. 대단한 돈을 가져갔어요. 뭐 제 생각으로 아마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한 모았던 것 같아요. 나는 북경에 이번에 갔다 오니까 좀 투자를 해라. 마치 이건 뭐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예, 아메리카 대륙을 갔다 올 거니까 가서 차하고 뭐 커피하고 실어 올 테니까 투자해라.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품목이 뭐였는 줄 알아요? 대중무역에서 가장 인기 품목. 한국에서 가지고 가는 최고의 특산품. 인삼. 당연히 그건 인삼입니다. 예. 인삼이 최고입니다. 한국 조선 인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관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 관직이들이 이 요구를 하는데 이게 관문을 지나갈 때마다 빨리 통과를 해야 북경에 일찍 도착하고 또 일정에 늦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 또 사람들도 만나고 물건도 살 수 있고 당연히 유리하죠. 그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차질이 빚어지니까 그래서 관문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는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삼을 엄청 쟁여가지고 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삼을 가져가고 이제 중국에서는 학자들이니까 이제 책을 많이 사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 책을 지은 권해 선생님도 북경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때 이 남아진경 부묵이라는 이 책을 아마 사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북경을 다녀오신 분과 안 다녀오신 분은 다릅니다.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중국의 사신을 갔다 오면 여러 가지로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는 건 제가 많이 목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에 가서 대국에 가서 문물을 보는 것도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갑자기 민족의식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갑자기 벗어버리고 그냥 잠적하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런 경우도 몇 분 있어요. 아주 잘 나가던 북경에 사신을 갔다 올 정도면은 그 당대에 뭐 소위 말하는 정말 좋은 줄에 닿은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의 줄에 딱 닿아 있는 사람들인데 변화한다는 거. 중국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아무튼 권해 선생도 그 북경에 다녀왔던 젊은 시절 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도교요, 도가철학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로는 겉으로는 노노맹자, 공자맹자, 정자주자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딱 돌아오면 도교를 훨씬 더 좋아하죠. 그걸 양유음도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겉으로는 유, 속으로는 도, 양유음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국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문화로서.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과 개인적인 그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어떠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나죠. 양유음도로 하면 그건 한국에서는 한국적인 배경에서 양유음도라는 말을 쓰면 이중플레이 한다는 말을 그 지칭하는 말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유자인 척하고 혼자 가지고는 뭐 돌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곡식 승무성과 뗄라면 열짐을 받았으니 뭐 한동안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먹을거리, 먹거리, 뗄거리 예. 의식주에서 식과 주가 해결이 되는 거죠. 몇 달 동안을 넉넉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지가 조금 틀어진 자도 오히려 충분히 자신을 기르면서 천수를 또 다누리네요. 천수를 다누리. 마음이 편하니까. 뭐 걱정거리가 뭐 있겠어요. 이분이 뭐 바라는 게 또 특별히 뭐 있겠어요. 그냥 빨래하고 수선하고 키질 해주고 하면서 돈 받고 그 보수를 좀 받는 거죠. 이 당시에 뭐 돈보다도 아마 물물교환식으로 곡식
한말 뭐 쌀 몇 개 이렇게 받았겠죠.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중국의 한 오지 마을에 딸을 결혼시키는 아버지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오지 마을에는 물이 부족했대요. 이제 중국은 원래 물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부족하죠. 그래서 내일 이제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부터 쌀 한 마를 메고 가요. 옆집에 가가지고 쌀 한 마를 부어주면서 우리 딸을 내일 결혼시키는데 쌀 한 마라고 물 한 마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웃집에서 쌀 한 마를 받고 물 한 마를 거기다 따라줘요. 그럼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와가지고 딸을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그 시집 보내는 이야기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죠. 이 물, 중국에서는 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물이 없이는 72시간인가요? 그 한계의 시간이 72시간을 물을 섭취를 못하면 죽는 거죠. 인간은 탈수로 죽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중국 사회, 중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지하수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석회수에 뿌연 물이 나옵니다. 이게 맑고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을 그 볼 수 있는 곳은 대단히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끝부분 충분히 자신을 기르면서 천수를 다 누리거늘 그 마지막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하물며 덕이 망가진 사람이랴. 예. 덕이 망가진 사람. 예. 덕이 망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덕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무용지용 얘기할 때 나왔듯이 일찍 이용당해서 죽고 만다. 일찍 예.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당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좀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덕을 망가뜨린 사람은 얼마나 더 좋으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산인이라는 말의 뜻도 그런 뜻입니다. 산인이 앞에 나왔었는데요. 예, 산인, 그 흩어질 산자, 사람인자. 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저 이런 회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산인 이렇게 쓰는 그 이렇게 휘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맷산자 사람인자 쓰기도 하고 흩어질 산자 사람인자 쓰기도 합니다. 그 산인이란 말은 장자의 어원이 나오는 글로서 이 지리소와 같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흩어질 산자를 쓰는 거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지리소나. 자, 이 해제를 보시면 세옹지마라는 말이 참 생각나는 그런 단락이긴 하죠. 세옹지마. 네, 변방에 있는 늙은이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모두 걱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말이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사람 노비 한 사람의 값이 서로 맞먹는 값이라고 그래요. 근데 집안채 값이기도 하고요. 이게 조선시대도 그랬고 아마 중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노비 한 사람, 집안채. 작은 집이죠. 초가삼간 정도. 그게 맞먹는 값이죠. 네. 그래서 말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물론 저 변방 지역의 뭐 몽고 유목민족은 뭐 말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래도 굉장한 재산 가치가 있는 그 가축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서 걱정을 해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옹지마, 그 세옹이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아직 그렇게 득실을 따질 수가 없다. 좀 기다려보자 했더니 잠시 후에 말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쭉 새끼와 순말을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여섯 배가 막 불어난 거죠. 이게 말이 그 가족 생활을 하거든요. 말이 영물입니다. 굉장히 큰 영물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축하해 주려고 또 찾아오니까 뭐 아직 그 길흉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또 그런 답변을 해요. 그러더니 아들이 이제 말에서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하러 오니까 아직 그렇게 기립을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 잠시 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른 장정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아들만은 뭐 말 타고 유유히 놀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세옹지마의 고사죠. 네. 세옹지마는 일희일비하는 인간의 단견을 풍자한 것이라면 지리소는 세속적 가치관의 맹점을 비판하면서 도의 세계를 비유하고 있다. 네. 현실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다른 말인데 현실에서 알아주지를 않는 거죠. 네. 현실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알아주는 건 뭡니까? 뭐 세 가지죠. 돈, 명예, 권력이죠. 그냥 딱 터놓고 얘기하면 돈은 돈, 명예, 권력하고는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모순관계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를 구하기 어렵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도 도를 구하기 어렵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도 도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모순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에 덕이 망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유가에서 보는 쓸모있는 인재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학식과 덕행을 갖춘 사람. 이건 바뀌어야죠. 사실은 덕행과 학식이죠. 언제나 덕을 앞세우니까. 이게 덕행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군자라고 부릅니다. 군자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군자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덕행, 하나는 학식이에요. 자, 공자 제자는, 공자는 10명의 애제자를 거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덕성으로는 안현, 이게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안해를 말하는 거죠. 네. 민자건, 연배구, 중궁. 말자라는 이론은 제아, 자궁, 정치로는 염유계로, 문학으로는 자유자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덕행을 가장 먼저 앞세요. 그 다음에 언변, 그 다음에 정치, 그리고 문학.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능력을 들었는데 덕행을 가장 우선시했다. 사실 뭐 이 네 가지 이 재능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덕과 관련 있는 재능입니다. 사실은 공자로부터 700년이 지난 우리나라 조조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덕행과 재능 두 가지를 중시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도 재, 덕 두 가지로 예전에 한동안 정치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재승 덕은 누구고 덕승 재는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후보 비교할 때 얘기를 했던 재와 덕 두 가지입니다. 이게 조조가 했던 말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시에는 덕행을 숭상하지만 유사시에는 재능을 높인다. 이게 조조의 인재관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높인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뭘 뜻하냐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내가 다 뽑아 쓰겠다. 그 말을 이렇게 한 말이죠. 한나라는 단연코 귀족 중심의 사회였고요. 한나라를 계승한 우리나라도 귀족 정치에 물들어 있던 그런 시대였죠. 조조는 환관의 양아들입니다. 출신 환관의 양아들. 그 환관의 양아들이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좀 천한 출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환관의 그 지위는 대단히 높아요. 우리나라 한위 시대에 환관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비서실장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권력을 누리는 것이 환관이죠. 왜냐하면 바로 지근거리에서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수족과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명령도 받고 그게 환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환관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환관의 양아들이에요. 환관은 공식적으로 친아들을 둘 수가 없죠. 친자를 둘 수가 없어서 양자로 자기의 가계를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관의 양아들이에요. 환관의 양아들로서 장군 출신이죠. 조조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천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육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조 자신은 약간 좀, 예, 좀 뭐라고 할까, 예, 정통이 아니라 서얼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가게죠. 예, 환관에다가 물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양자거든요. 조조는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그런 당대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삼국지를 많이 봐서 조조하면 벌써 이제 좀 간웅, 간신, 난세의 어떤 막 그 어지럽혔던, 난세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정사 삼국지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조조라는 인물은 영웅 중의 영웅이죠. 그래서 문화대혁명, 모택동이 존경했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조조입니다. 진시황하고 조조를 굉장히 높였죠. 그 유가에서 제일 싫어했던 두 캐릭터가 진시황하고 조조인데 모택동은 반대로 이 진시황하고 조조를 대단히 높였어요. 네. 즉 모택동의 안목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풍중정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을 이제 조조가 하려고 했는데 워낙 정권이 오래가지를 못해서 그렇게 이 우리나라가 오래 지속을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화중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다시 빼앗죠. 진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나라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큰 뭐 동양지재로서 큰 일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학자로서 세상에 이름을 전하고 훌륭한 저술을 남겨서 부루의 명절을 남기는 경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라는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의 경우를 129쪽 하단에 제가 적었습니다. 퇴계 선생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도 계속 백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계속 돌아옵니다. 나라에서 불러요. 선조대왕이 퇴계를 부릅니다. 와가지고 뭐 이조 참판을 하시오. 그러면 거부를 해요. 그럼 또 불러요. 그럼 부를 때는 이제 한 단계 높여요. 이조 판서를 하시오. 그럼 또 거부를 해. 그럼 또 한 단계 더 높여서 그럼 그때 나가요. 나가가지고 몇 달 있다가 바로 또 사표를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자신의 그 뭐랄까 제자들을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앉히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대에 이제 사색당쟁의 사색당쟁은 이제 시작하기 전이죠. 이제 동인하고 서인이 이제 분당하는 그 무렵인데 하여튼 뭐 예, 퇴계 선생님이 그 동인 서인을 막론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러한 인품 때문이었다. 벼슬 자리에 전혀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틈만 나면 사표를 던지고 돌아오는 게 퇴계 선생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백파를 가른다라는 말이 퇴계 선생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백파를 가른다. 이게 백파가 뭔 소리냐면 퇴계 선생이 이제 귀향한다는 말을 듣고 선비들이 전별을 하기 위해서 한강나루에서 막 운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이 등장을 하시면 쫙 물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그 BTS가 공항에서 퇴계 선생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참 약간 좀 과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파를 가를 정도였을까 그 당시에. 네. 뭐 아무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퇴계가 고관이 되어서 벼슬살이에 여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 소야에 묻혀서 하는 선비를 갑자기 이조참판, 이조판서 이런 데 불러드린다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예, 굉장히 힘든 얘기라고. 불화가 많이 일어나기 쉽죠. 또 그 벼슬살이 안주해가지고 이제 벼슬살이 안주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당을 만들,
파당을 져가지고 자신의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활로에 이제 몰입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퇴계 선생님 그런 위대한 저술도 남기고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퇴계 선생님도 벼슬 뭐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군데 하시긴 했지만 연연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정철처럼 됐겠죠. 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했던가 130쪽을 보십시오. 득의의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뭐 언제나 순식간이죠. 뭐 석양의 귀향길을 떠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 이거 참 쓸쓸한 게 없죠. 이게 벼슬살이라는 게 참 좋은데 권력을 휘두르고 예, 임금님을 모시면서 그야말로 입신양명 그 효경에서 말한 효의 완성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인데 오래 못 가는 것이 문제란 오래 못 가요. 옛날 그 이 저 높은 고관 대작들의 그 저 행적을 보면 그렇게 오래 저기 벼슬을 갖지를 못합니다. 네. 금방 좌천당하고 금방 뭐 귀향 떠나가고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곡원회나 뭐 다산 정약욕 선생 같이 호학 불권하는 이들도 있었겠고 이런 분들은 또 귀향길에 가가지고 오히려 대작을 남기네요. 또 예. 벼슬을 살 때는 글을 못 쓰는데 귀향살이 갈 때는 또 글을 남긴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글자라는 분들이 이제 문인이나 학자들이 이제 옥중에서 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세상에 이게 회자되는 경우 그런 이제 케이스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권력의 무상함을 일컫는 말이 화무십일웅이요 세무십년가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이게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정말로 아마 그 이건 현실을 반영한 숫자라고 저는 봅니다. 10년 동안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그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거죠. 자, 부귀영화로 명예를 얻기는 어렵다. 반대로 자기 희생을 통해 천추의 이름을 남깁니다. 아이러니죠. 부귀영화로 명예를 얻기는 당대의 명예는 있을 수 있지만 금방 잊혀지고 마는 거죠. 금방 잊혀집니다. 정말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 천추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생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우리 동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이름을 남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것이 대고 어떤 것이 소인가? 그 친일파들이 이또 히로부미와 손을 잡고 나라를 넘길 때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을까? 참 이거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친일에도 여러 등급들이 있고 여러 그 칼라들이 다 달라요. 네. 어떤 분들은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났고 어떤 분들은 네. 뭐 자위를 받고 포위호식하며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위를 받았지만 또 반납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위를 받았지만 독립운동에 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대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대고 어떤 것이 소냐? 이것도 참 알기가 어려운 거죠. 집안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지역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 혹은 인류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의사도 되고 어떤 쪽에서는 배신자도 되고 어떤 사람 쪽에서는 역적도 되는 거죠. 그 희생 자체는 고귀하지만 그 뭐 작든 크든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고귀하지만 평가 기준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돈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어떤 이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어떤 이는 종교를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이게 소위 순교자라는 거죠. 사람들은 공사를 구별하지만 그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희생들은 다 같은가. 장자는 이런저런 경우들을 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순명이라고 이런
경우들을 폄하했어요. 숙명. 폄하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좀 뭐라고 할까, 그 국가, 사회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가 세상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공동체라는 의식이 좀 희박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있죠. 그런 측면 틀림없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숙명이라고 한다면,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경우라고 하는 거죠. 도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쳤다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다를 텐데, 도가 아니라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냐. 결국 장자가 생각한 궁극적인 세속 가치의 궁극에는 뭐가 있냐면 명예가 있다고 보는 거죠. 명예가 있다고 봅니다. 뭐 불교에서도 뭐 그렇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 경전에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신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명예에 대한 욕망은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 이런 말을 뭐 있다고 하는 거지. 그 명예 때문에 소신공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요. 예,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명예를 구하다 따라 죽었다고 애도를 한 거예요. 애도. 뭐 폄하라는 말보다는 애도를 한 거죠.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장자는 이것이 이른바 덕 있는 사람의 말로라는 것이다. 장자는 권력의 무상함을 한탄함에 그친 것이 아니고 지리소라는 장애인을 들어서 도의 세계를 비유하려는 것이다. 지리소처럼 형체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예, 세상에서 높게 평가하는 덕성과 능력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천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분이 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비유만 한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것을 비유를 한 거죠. 결국 장자는 육아에서 떠받드는 도덕, 인의 예지죠. 인의 예지. 육아에서 떠받드는 도덕은 분명합니다. 인의 예지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상품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새식으로 말하면 상품적 가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자도 앞에서 말했다고 했죠. 자신은 물건을, 좋은 물건을 잘 이렇게 갈무리해 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갈 사람을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품적 가치. 예. 잘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탐을 내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 물론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자의 생각은 도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방법적으로 상품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리소라는 이 캐릭터는 사실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인형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한번 좀 감상을 해보십시오. 자유롭게 사는 바보 같기도 하고 지리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리소의 모습 한번 좀 보십시오.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 아마 이게 한나라 때 정도를 모방해서 만든 것 같아요. 뭐 진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 만든 거죠. 이게 몸이 막 비틀어지고 배가 뿔뚝 나고 이렇게 됐죠. 이게 지리소죠. 중국 사람들은 이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감상을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아주 독특한 그런 분야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지리소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말하자면 거지입니다. 거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진으로 쓰는 건데, 거지의 모습이 아주 자유로워요. 예. 표정이 아주 뭐 만족하기 이를 데 없어요. 아마 막걸리도 한 잔쯤 걸쳤을 것 같은데, 막걸리 걸쳐서 땅바닥에 누워서 신나게, 예, 노래를 부르며 노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예술 정신으로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자는 이걸 구도를 위한 비유로 썼는데, 이게 구도가 도회로 구현되는 경우보다는 예술 정신으로 이게 흡수가 됐다는 거죠. 장자 사상은 어떻게 보면 중국 예술 쪽으로 아마 그 정신이 상당 부분이 이렇게 흡수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명예도 비방도 다 잊어버리고. 네. 참 이것도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연못에 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게 된다. 우리는 이제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연못에 물이 말라가지고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보기는 하죠. 근데 아마 중국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질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잠깐 물이 고였다가 또 금방 물이 빠져버리고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논바닥에 강물이 와가지고 막 넘쳤을 때 논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일시적으로 물이 불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이게 물고기들이 떠내려왔다가 강물인 줄 알고 왔다가 금방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목말라 하는 모습이죠. 숨이 끊길 듯 주둥이를 뻐끔거리며 서로 물거품을 불어주면서 잠깐이라도 물기를 적셔주려고 애쓴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걸 이게 뻐끔뻐끔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장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물방울을 불어주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물이 그리우니까 내가 이렇게 불어주면 저 물고기는 잠깐 동안 습기를 쐬는 거고 가습기 모양으로 또 상대방 물고기도 고마워서 뻐끔거리면 내가 또 내가 또 물기를 또 머금는 거죠. 그렇다고 하지만 잠깐 동안은 행복하겠지만 이는 강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이때가 가장 행복한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건데. 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진짜로 행복할 때는 행복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그때서야 아 과거가 행복했구나 지금이 너무너무 참혹하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 물속에 강물 속에 있을 때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야 됐는데 그걸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너무 영리해가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존재예요. 너무 영리해가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것도 어리석은 것의 일종이죠. 너무 영리하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영리한 것이 아니라 영리한 척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은 요임금을 성왕이라 칭송하고 걸임금을 폭군이라 비난한다. 요순과 걸주는 성왕과 폭군의 대명사죠. 요순 걸주. 뭐 그 저 동양의 고전을 보면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요순하고 걸주는. 하지만 성왕인지 폭군인지 따지는 마음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도와 하나가 된 상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사랑도 미움도 다 버렸을 때가 가장 평정의 상태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가장 도와 가까운 상태라는 말이죠. 네.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은 상태이고 도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다. 뭐 이런 비유로 쓴 말입니다. 거대한 우주가 나에게 형체를 주고 삶으로써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안하게 하는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해주는 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나의 죽음도 잘 마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까닭 근거가 된다. 삶을 수고롭다고 봤어요. 불교에서도 부처님도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생을 고라고 본 거예요. 살아있는 걸 고라고 봤어요. 삶으로써 수고롭게 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삶이 힘든 것이 아닌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 아니면 시대적인 뭐 사회나 시대나 뭐 같은 말이죠.
시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늙은 것을 편안하게 나를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했고, 죽음을 오히려 나를 쉬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쉬는 거죠.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배를 숨겨두고 큰 호수 속에 산을 숨겨두고서는 잘 숨겨두었다고 한다. 여기 보면 갑주에도 그 말을 제가 넣었습니다만은 호수 속에 산을 숨겨둔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이게 수레거자의 오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아무튼 산골짜기에 배를 숨겨둔다는 말은 좀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산골짜기보다는 협곡 같은 데에다가 이제 배를 숨겨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배를 안전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데는 이 협곡 안으로 쏙 들어간 데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배를 두면 풍랑이 일어도 배가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예. 호수 속에 산을 숨겨둔다라는 말 자체는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호수 속에 산을 숨겨둔다. 그런데 호수 속에 산을 숨겨둔다는 말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수 속에 산을 숨겨둔다. 이게 중국의 이상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 삼신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겼고요. 또 우리나라를 치면 강화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호수 속에 산을 숨겨둔 형상이죠. 그래서 그런 곳은 이제 특별한 그 성스러운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에 뭐 제사를 모시기도 하고 큰 하늘 제사를 모시기도 하고 뭐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호수 속에 산을 숨겨둔 것을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주역으로 말하면 택사남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택사남, 네. 택사남이라는 괴가 있어요. 그게 그 음과 양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한괴를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밤중에 힘센 자가 짊어지고 달아나 버리면 깊이 잠든 자는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를 못한다. 예. 힘센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연을 비유한 말인데, 예. 더 거대한 존재가 작게 인간들이 이렇게 숨겨놓은 걸 그냥 뭉뚱 들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도둑들이 무서워가지고 금고에다가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꽁꽁 숨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도둑은 어떡하냐면 금고째 들고 가버린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금고에다 숨겨두면 안전할 줄 알았더니 금고째 들고 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죠. 작던 크던 물건을 잘 감춰놓았다 해도 가지고 달아날 곳이 있지만 만약 천하를 그대로 천하에 감춘다면 달아날 곳이 없다. 예. 천하를 그대로 천하에 감춰둔다. 이거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네요. 예. 천하를 그대로 천하 그대로 남겨둔다. 그걸 감춰두면 어디로 가지고 달아날 곳이 없어요. 예. 그대로 잘 갈무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작은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다 어그러지는 거지. 예.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영원한 존재의 큰 모습이다. 특별히 사람의 형체로 태어났다고 좋아하는데, 예.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윤회전생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뭐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차선책 정도죠. 예, 천상에 태어난다거나 뭐 부처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동물이나 아수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최상의 선택이 된 것은 아니죠. 요건 이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생각이 조금 윤회전생 사상에서 좀 달라진 부분인데, 아무튼 사람의 형체를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는,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다 누구나 다 축복해주죠. 누구나 다 축복해줘. 왜냐면
고대 시기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게 다 일종의 말하자면 노동력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태어나면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거죠. 남자는 노동으로, 여자도 뭐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니까. 가령 조선시대에는 남자 노비보다 여자 노비가 더 비쌌대요. 두 배였다면, 두 배. 왜 그러냐면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을 뭐 이렇게 폄하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어요. 여성이 더 요긴한,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은 온갖까지로 변화하여 끝이 없는 것이니 그 즐거움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성인은 사물이 달아날 수 없는 경지에서 논의지만 만물은 다 그대로 간직되며 요절한다고 해도 잘 죽게 해주고 오래 살아도 잘 늙어가게 해주며 시작도 잘하게 해주고 마침도 잘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이러한 성인을 본받으려 하거늘 더구나 온갖 사물이 매여있고 우주 변화가 의존하는 도는 더욱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 이 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처음에 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뻐끔거리고 있다. 예, 여기에 그 132쪽 원문을 보시면 천학 어상여처육 상후이습 상유이말 불려상망어 강호. 예, 그렇게 나오죠. 예, 상망 서로 잊어버린다. 요 단어 상망어 강호. 예, 이게 이제 서로 잊어버리는, 너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려. 이것이 이제 도의 경지를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예, 상망이라는 말. 해제를 보시면 물고기는 인간을 비유한 거고요. 물은 도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노자에도 보면 이 물고기를 비유한 그 귀절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물고기를 비유한 귀절이. 아마 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좀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조금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인간에 비유하고 그 물속에서 자유롭게 논이는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도 속에서 이렇게 아주 도를 만끽하면서 그 살고 있는 그 양망화도,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렸다, 또는 상망화도, 서로 다 잊어버리고 도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뜻으로 요 비유를 쓴다는 거죠. 인간도 원래는 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죠. 저 물고기들처럼 그때는 삶이 행복했어요. 그때는 도가 무엇인지 따질 필요도 없었어. 이게 참 아이러니죠. 따진다는 것 자체가 도를 잃었다는 뜻인데, 예. 도를 얻었을 때는 도를 얻은 줄을 모르고 잃고 나서야 아차 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네, 지금은 잊어버렸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참 아이러니예요. 그걸 도를 누리고 있을 때 이게 누린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각을 못한다는 거죠. 물을 잃은 물고기처럼 도를 잃고 나서 인간은 도를 애타게 찾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자를 비유한 말이에요. 공자를. 예. 공자를 비유한 말. 연목구어죠. 연목구어. 되지 않은 일을 엉뚱한 데에서 돌을 찾고 있는 거죠. 요임금이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칭송하는 것도 결국은 물고기가 물거품을 이렇게 뿜어주는 걸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정도밖에 도되느냐 이 말이죠. 요임금이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칭송하는 것이 그게 무슨 돌을 얻는데 보탬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물고기 물방울 지금 발라주는 것밖에 더되느냐. 요순 시절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요순 시절로 바뀝니까? 공자가 요순을 그렇게 높인다고 해서 지금 요순으로 바뀌겠느냐는 거죠.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장자 생각으로 공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연목구어를 하고 있는 거. 나무 위에서 지금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고 우물가에서 숭늉 달란 격이고 올빼미 탄환을 보고 올빼미 구이를 생각하는 격이라는 거죠.
이게 육아와 도가는 서로 뭐라고 할까 같은 시기에 대화를 나누면서 존재를 했는데 도가로부터 상당한 주로 그 비판과 비아냥을 당하면서 육아가 존재를 했죠. 그건 이제 논어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논어를 보면 뭐 대표적인 얘기가 광저비어 이야기가 나오죠. 광저비도 장자랑 비슷합니다. 예. 그저 또 그 농부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그 논어를 읽어보면 아 이게 장자의 한 편인지 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장자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자는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요. 의외로 그렇게 비판을 해도 그들에 대해서 공자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해. 예. 그게 이제 육아와 도가의 이제 대화하는 방식이 그런데 물론 이게 서로 오랫동안 같이 만나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뭔가 이 시대에 맞는 도가 뭐냐라는 걸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서로 간에 그냥 다 자기 진영 속에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논조를 보면 도가가 육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판과 비아냥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역전된 게 뭐냐면 한나라 초기에 와가지고 동종서에 의해서 역전이 된 거예요. 육아가 이제 정통으로 딱 쓰고 도가는 이제 한 발짝 물러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중국의 역대 왕조는 도가와 도교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역대 왕조는 무시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양유음도라고 얘기했듯이 육아를 내세우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어떤 정권도 예, 육아를 내세우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가나 도교나 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또 우대를 해주는 거죠. 도를 구한다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는 거죠. 만일 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요임금이든 거림금이든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도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냥 유유자적할 뿐이지 무슨 요니 거리니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겠느냐는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도를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6쪽으로 보시면 예. 신발의 비유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신발을 사면 발을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헐렁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죠. 요새는 뭐 신발들을 다 잘 만들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특히 구두를 많이 신었을 때는 구두라는 게 좀 그렇죠. 모양을 좀 내는 쪽으로 사가지고 구두를 샀더니 꼭 그 발이 졸려가지고 그냥 아파서 쩔쩔매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걸 샀더니 또 헐렁헐렁 해가지고 이게 뒤축이 자꾸 닿아서 아프기도 하고 아주 그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운동화는 이제 조이니까 좀 훨씬 나은데 예. 그런데 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 아 내가 신발을 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에 있어서는 신발이 안 맞는 상태라는 거죠. 신발을 잘 맞으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다 그렇게 생각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지 안 신고 있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개 잘 맞는 신발이라는 또 비유를 등이 허리띠의 비유도 듭니다. 예. 지금 허리띠를 띄고 있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허리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도 안 들어. 왜 그러냐? 허리띠가 허리에 잘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허리띠를 맞추는 것도 옛날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허리띠를 맞추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는 뭐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니까 뭐 맞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고무줄이 없던 시절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혁대를 쓰는데 혁대에 구멍을 딱 맞춰가지고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죠. 헐렁한 혁대 아주 불편하죠. 아주 불편해요. 자, 그 136조 하단에 보면 그 재밌는 그
장자의 논리와 비슷한 그 과학자의 이야기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미국 여성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의 말입니다. 옥수수를 연구할 때 나는 옥수수의 바깥에 있지 않았고 그 체계 안에 있었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 이거 꼭 지금 장자가 말한 물고기의 비유를 꼭 의식하고 한 말처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이걸 물아양망의 경지라고 한다. 물도 아도 다 잊어버렸다. 물아양망이죠. 망아의 경지는 최고의 효율성을 낳습니다. 예. 망아의 경지는 최고의 효율성을 낳아요. 저는 이 망아의 경지를 승화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화. 승화의 단계. 그 우리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책상에 앉아있으면 온갖 잡념이 다 들죠. 예. 온갖 잡념부터 다 들어요. 이거 공부를 갑자기 안 하다가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친구랑 나가서 놀다 올까. 차라리 놀다 오면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놀다 오면 더 안 되는 거죠. 그걸 간신히 이기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옆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너무 크게 들려요. 너무 방해가 되죠. 그러다가 그런 단계를 넘으면 옆에서 뭐 천둥이 터져도 전혀 인지 못하는 그 물화양망의 상태에 들어간다. 그때 이제 공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때 이제 공부가 진짜로 되는 거고 창조적인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무라일체가 되어버립니다. 무라양망이라는 말과 무라일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면 무라일체는 저것과 나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무라양망은 뭐냐면 너도 나도 이것도 저것도 상대방도 나도 모두가 다 도 속에서 그냥 논의를 버리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무라양망이라는 말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경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유로운 거죠. 외적인 산만함과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공부는 할 수는 있어요. 뭐 억지로. 하지만 망하의 순간에 공부는 질적인 도약을 이룬다. 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책을 읽고 있는지조차 의식되지 않는 순간, 그때가 공부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쉬었다가 1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